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에 이제 대항하기 위한 일명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을 이제 분비하게 되는데요. 이 호르몬들이 이제 인슐린 분비와 작용을 억제해서요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. 또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혈당 수치가 올라간 만큼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제 췌장 베타 세포의 그 부담이 이제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혈당 조절 능력에도 이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. 일 중독 다음에는 또 어떤 생활 습관이 있었을까요? 바로 편식왕입니다. 편식왕까지. 예. 세종대왕이 백성만큼 사랑한 게 바로 고기인데요.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은 식성이 좋아서 하루에 네 끼를 먹었고 주로 육식을 즐겨서 수라상에 고기 반찬이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잘 못 먹는 아들을 위해서 상중에도 세종이 고기를 먹게 하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. 아니 정말 우리 아들 같았으면은 이러고 좀 혼을 냈을 텐데 한 나라의 왕한테 누가 감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. 그러니까요. 우리 세종대왕께서 당뇨를 부러 생활 습관이 있었는데 자, 두 가지는 알아봤고요. 세 번째는 뭘까요? 자, 세 번째는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. 자, 세종대왕은요 사냥이나 승마 같은 운동도 싫어하고 대부분 시간을 그냥 앉아서 보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이 세종에게 몸이 비중하니 때때로 나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좀 해라. 문과 무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타일렀다고 합니다. 엄연히 얘기하면요 세종대왕은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아니시고요 그냥 앉아있는 종합병원이었던 거죠.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 종합병원의 끝판왕이네요. 아니 지금 저 광화문 광장에도 이순신 장군은 서 있는데 네. 세종대왕 앉아 계시고 그렇지. 아니 그러면 세종대왕에게 어떤 운동이 필요했을까요? 그렇죠. 일단 네. 이 키우셔야 되는데 네. 어디부터 키워야 되느냐? 허벅지 근육부터 키우는 것을 추천드려야 합니다. 네. 근육은 당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는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. 특히 허벅지는 우리 몸 근육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아주 큰 근육인데요. 그래서 섭취한 포도당의 70% 정도를 소모하는 것이 바로 이 허벅지 근육입니다. 한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둘레 1cm가 감소하면 남성의 경우 당뇨 발병률이 8.3% 증가하고요. 여성은 9.6%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요. 어머. 오. 전하. 오. 이건 방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쪼그려 앉았다 의연히 일어서는 운동이라고 하옵니다. 와. 이 동작을 꾸준히만 하신다면 강건한 허리와 다리를 유지하실 수 있사옵니다. 이렇게 PT를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